14페이지 옥내 소화전설비가 나옵니다. 자, 이 옥내 소화전설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성광기 호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이 설치가 되어 있죠. 옥내 소화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설비에서 제일 먼저 거기 보시면 수원에 대해서 나오죠. 수원 저수량 개념이 나옵니다. 얘는 한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원 저수량은. 그러면 아파트에서 얼마만큼의 저수량을 확보할 것인가 이겁니다. 저수량은 자,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N으로 해주시면 된다. 자, 2.6은 최소 방수량인 130리터 범위에다가 곱하기 20분을 한 거예요. 자, 보통 법정 저수량 기본이 20분이에요. 소방에서 조건이 안 도지면 법정 저수량은 20분이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 20분을 잡고요. 고층이 되면 40분, 20분 추가로 가요. 초고층 50,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하고 50층 이상이 되면 초고층이라고요. 그러면 건축물이 높을수록 하재 진압하기는 어떻게? 어려워져요. 맞죠?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에 하재 다루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연세가 되시면 타워링 받고. 맞죠? 자, 그래서 이 법정 저수량, 그래서 이두 개를 곱하니까 2600리터잖아요. 그러면 1000리터가 1세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2.6 입방미터가 된 거죠. 2.6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30층 미만은 이거를 적용하면 된다. 30층 미만일 때는. 자, 그러면 이때 N은 동시 사용 개구수인데, N은 5개 이상시는 5개로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N은 합산이 아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세요.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입니다. 합산이 아니다.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입니다. 가장 많은 층. 많은 층의 설치 개수를 의미합니다. 자, 계산 문제 한번 났는데 또 출제될 수 있다. 얘는. 또 출제된다. 자, 그리고 당연히 수조는 전용이 원칙이네. 소방설비 전용으로 해주란 겁니다. 그리고 가압 송수 장치와 관련돼서 이 부분이 시험이 몇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1번 가지고 가압 송수 장치에서는 시험을 몇번 냈어요. 가압 송수 장치. 이거는 저 수원 저수는 한 번밖에 안 냈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명심하세요. 안전과 관련된 건 계속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령이기 때문에 계속 냅니다. 똑같이만 안 내면 돼. 다르게만 내면 돼. 시설계로는 똑같이 내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냅니다. 자, 가압 송수 장치에서 1번에서 보시면 거기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압 송수에서 이 방수 압력 개념하고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얼마 이상? 0.17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상자가 붙으면 이거는 무슨 치라 계세요? 최소치입니다. 최소. 최소란 게 최소치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최소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기억을 해 두시고. 이상이고 방수량이 이때 얼마 돼야 된다? 자, 여기 이상에 대해 수압이 방수량이 이 압력일 때입니다. 130리터 퍼민 이상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두개 가지고 세 번이나 기출을 했습니다. 이두개 가지고 세번 기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끝에 1번 후단에 보면 이렇게 나죠.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이 0.7 초과할 경우 호수 접격의 인입 측에 감압 장치를 설치해라. 그럼 최대치를 0.7 이하로 하라는 거죠. 맞죠? 감압 장치 설치하라는 것은. 맞죠? 자, 여러분 이겁니다. 만약에 0.7이 넘어 사람이 맞으면요, 큰일 나요. 그 누구죠? 농민이죠? 저번에 그거 하다가 신이다, 그죠? 뭐, 몰랐죠. 저는 그런 걸잘안 봐가지고. 저는 슬쩍슬쩍 봐가지고 정확히 누군가. 농민이죠? 농민이죠? 압력이 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0.7 메가파스가.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해석하면 이거죠. 초과한 거는 감압장치 설치하라. 압을 줄여주라니까. 그럼 최대치가 얼마? 0.7 메가파스칼마다 이하로 하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펌프의 도출량은 당연히 그거죠. 이거만큼 5개 설치 개수가 5개 이상만큼 있죠. 이거 확보해주라는 겁니다. 저거만큼 확보해주라. 자, 그리고 이제 3번 출제했습니다. 펌프의 도출적은 압력계. 자,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흡입관이 있고. 흡입관이 있을 거고, 내뱉는 거다? 토출관이 있어요. 토출관이 이렇게 있어요. 토출관이 있으면, 여기에 흡입 측에 설치하는 계기가 있고, 토출 측에 설치하는 계기가 틀려요.
그럼 여기에 압력계가 설치가 돼 있어요. 토출재근 압력계.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바로 있는 인거지 체크밸브가 있고요. 체크밸브가 있고 그다음에 슬루스밸브가 있거든. 예? 슬루스밸브. 그러면 이제 이 체크밸브 전에 압력계가 있고 이쪽은 진공계나 연성계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보통 진공계 해놨어요. 그래서 진공계, 연성계인데 이거 뭐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흡연은 요새 흡연은 진하게 이렇게 하면 돼. 흡연은 어떻게? 진하게 말면 토출간에는 뭐가 있다? 압력계 토해요. 토압이에요. 토압.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원래는 가압송수를 펌프로 하는데, 가압송수장치는 원칙이 펌프가 기본인데, 뭘로 할수 있다? 수조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때, 그 압력이나 방수량을 몇 분, 기억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방수량과 방수압이 얼마 이상?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항상 소방의 법정 기본 몇 분? 20분이 기본이에요. 뭐, 고층이나 50층 이상 이런 조건이 안 나오면 뭐다? 기본은 몇 분? 20분이 기본인 거예요. 20분. 사실 이겁니다. 20분에 불못 끄면요. 이미 다 탔어. 맞아요? 소방차 도착해도 끝났어. 요새 저 골목길 같은 데 불나면요. 소방차 진입이 어렵죠. 맞아요? 하도 갓길 주차를 해놔요. 맞아요? 주차 하도 해놔가지고. 맞아요? 못 들어가잖아. 그리고 배관 등에서 유일하게 나왔던 게 466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나서 4번 가지고 냈었어요. 4번. 4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펌프에서 이거 해서 140% 초과 이거 퍼센트 이거 장난쳤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거 끝났어요. 그래서 그 3번 알아두세요. 연결 송수관 배관과 겸용할 경우 주 배관은 100mm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이겁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옥내 소화전 박스에 이 옥내 소화전이 있는데 소화전 박스 부분을 이거를 문을 열어보면 위에 호스가 달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밸브 해가지고 호스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는 거 있죠? 이건 옥내 소화전이에요. 여기에 40mm짜리 호스가 있거든. 40mm 이거는. 왠가면 이게 가지 배관이 40mm짜리가 들어오거든. 가지 배관이. 이 가지 배관이 40mm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 밑에 호스가 달리지 않는 여기 하나가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방수구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예요. 방수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밖에 나가서 제가 잠깐 봐드릴게요. 빨리 튀지 마시고요. 땡 하니까 빡 가지 말고요.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가세요. 우리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같이 돼 있어요. 그 빡, 이 방수구가 별도로 밖에 나와 있으면 별도 배관된 거고요. 그런데 같은 고기 박스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한 거예요. 그럴 때는 주 배관이 최소한 100mm 돼야 돼요. 100mm. 그러면 예외가 그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책까지 위에서 두 번째 주 배관 중 수직 배관이 50mm 이상 돼주면 되잖아. 호스 잃을 때는 가늘어도 돼요. 호스 잃은 이겁니다. 낚시할 때릴 생각하면 되잖아. 이렇게 감잖아. 그럼 소방호수도 이렇게 감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안 하고. 우리 릴이 편하죠? 낚시할 때 이거 1번 꺼내 해봐요. 못 던져. 처음 하는 사람들 던진다고 해도 5만 사람 다 잡죠? 맞죠? 옆에 사람 안 잡으면 또 나무 잡든지 아니면 저기 어딥니까? 다른 낚시 잡아오죠? 많잖아. 릴이 편하잖아요. 어쨌든 릴을 한번 해볼게. 재밌더라고. 낚시 못 하는데. 재밌게 탁 던지면 착 나가고 있죠? 그거 괜찮대요. 근데 그 낚시하고 가면 꼭 초보가 더잘 잡대? 이상하대? 몰라, 나는 막 잡던데, 옆에 사람 못, 찍고 간 사람, 가르쳐준 사람 못 잡거든. 난 옆에 막 배도 걸어 올라오고 막 했는데. 자, 그래서, 그거 간단히 봐도,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 좀 간단히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함및 방수구 있죠? 여기서, 낸 것이, 저거 표시등 가지고 냈었거든요. 표시등. 근데 표시등이 그 기역 부분을 냈는데 기역이 옮겨갔어. 거기 해놨죠? 다른 도로 갔습니다.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 안전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기 있다가. 그래서 이 출제된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거 봐요. 그래서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에서 나오죠.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 보시면. 그래서 거기 먼저 1번에 특정 소방대층마다 설치하되 자, 꼭 체크해 놓으세요. 특정 소방대 각 부분부터 하나의 자, 방수 수평 거리 몇 메다? 25메다 이하입니다. 그거 꼭 체크하세요. 얼마야? 25메다 이하. 자, 그러면, 여기 방수구가 있다. 그럼, 여기서 저 구석까지 얼마 이내에 들어와야 되나? 25m 이내에 들어오면 된다. 25m. 명심하세요. 몇 m? 25m.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냈어요. 자, 이겁니다. 스프링쿨러도 언급이 됐고, 옥외 소화전도 언급이 됐거든. 옥내 소화전만 언급이 없었어요. 공부해놔야 돼. 25m. 몇 m? 25m에요.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얼마? 1.5m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것의 호수 구경이 몇 미터? 40m. 근데 호수를 방식일 때 25m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한 나머지 호수 구경은 다 65mm로 갑니다. 왜냐하면 소방 호수하고 규격화를 시켜놔야 돼요. 나머지는. 명심하자. 옥내 소화제는 여러분들이 끌수 있는 것이고요. 맞죠?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끄라고 달아놨는데 절대 끈다 안 끈다? 안 끄죠. 안 그래도 TV 어떤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한번 끈끈 하고서. 옥내 소화제 가동해서. 뭐 살짝 본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동해야 돼요? 그래서 40mm로 해놓은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불러놨으면. 근데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나는 소화기 안 사고 소화제는 쏘게거든. 소화기 사면 다시 채워 넣어야 되거든. 맞아? 소화제는 공공이잖아. 맞아? 옥내 소화제는. 여러분들 그거 안 채워 넣어도 되잖아. 자, 그리고 소화기 쏘면요. 오, 이거 청소하기 힘들어. 분말 온데다 날려서. 근데 이거 물만 닦아 하면 되잖아. 물 쫙. 아, 또 문제가 되나? 너무 많이 싸가지고. 자, 그거 보시고, 그래서 그거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용어, 올해는 할 필요 없다. 올해는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과거에 연연하면 안 돼요. 항상 명심하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는 앞전에 발언해 놓으면 개무시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넘겨가서, 468페이지, 옥외소화제는 지금까지 두 문제 출제했어요. 두 문제 출제했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압 송수 장치 1번 공부하세요. 1번에서 노즐 선단의 방수 압력하고 1번에서 방수 압력이 얼마 이상? 노즐은 물 뿌리는 데 있죠?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노즐이 있잖아요. 유리된 것도 있고 요새는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요새는 돌려서 잠가다 빼야 되는 거 맞죠? 왜 그런가 하면 개포 밸브 열어가지고 일반 이걸로 하면요 이게 막 가거든. 물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도록, 닫을 수 있도록 이걸로. 그리고 항상 노즐 끝부분은 잡고 하세요. 그 부분 잡고 개폐별별 열으셔야 돼. 제가 한번 맞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쭉 펼쳐가지고 옥상에 갖다 놓고 이거 열었거든요. 와, 엄청 빠르대, 속도가. 나는 따라잡을 줄 알았거든, 내가 빨라가지고. 나도 한 13초 뛰니까 잡을 줄 알았더니만 못 잡겠더라고. 와, 시그널 한대 얻어맞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세상에. 와, 그 정도 아픔, 진짜 아프네. 야구 빠따 맞는 그 저리가라야. 그거는 게임도 안 돼. 엄청 아픕니다. 멍이 시끄럽게 되잖아. 한방 맞았는데. 이게 요 노즐 선단 요 압력이 얼마 이상? 0.25메가파스칼이다. 그러면 최소죠.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그럼 최소치고 이때 방수량이 얼마다? 350. 얘 내야 되거든. 아직도 안 내. 아, 이 인간 언제 내려고 그랬는지. 분명히 냅니다. 이거 공부하세요. 공부하고. 자, 펑벌 기본 전용 다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것만 체크하세요. 자, 469페이지 배관에서 1번 호수 적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에 설치. 자, 왜냐하면 옥외소화제 호수가 안 달려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호수를 체결한 것은 1.5m 이하로 갑니다. 그럼 호수를 별도로 체결해야 되는 것은 0.5에서 1m 사이로 가요. 왜냐하면 위에 들어서 체결하면 힘들죠. 이렇게 딱 체결하는 게 편합니다. 딱 작업하기에. 그래서 0.5에서 1m로 가요. 명심하세요. 호수를 별도로 체결해야 될거 있죠? 그거는 낮게 가. 그래서 나중에 여기 방수구 가서 보겠습니다. 옥내 소화제 방수구는 여기 있고 연결 송수관의 방수는 호수가 체결 안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소방 호수에서 체결해서 불 끄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체결해야 되죠? 또 낮게 돼 있어요. 자, 그거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저거 체크하십시오. 2번에 호수 구경은 몇 미리다? 65mm예요. 1번에 그 뒤쪽은 했어요. 수평 거리 40m 기출했고요. 제일 먼저 낸게그 40m 했거든. 옛날에 쉬웠어. 40m 찾는 게 답이야, 그냥. 40m. 딱 고른 게 답이었다니까. 그럼 거의 5초나 10초 만에 하나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잘안 내, 요새는. 자,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스프링 쿨러 설비 봅니다. 스프링 쿨러 설비. 자, 스프링 쿨러 설비는, 자, 얘가, 스프링 쿨러가 뭡니까? 자동식 소화 설비죠? 자동식 소화 설비잖아. 스프링 쿨러는 자동식 소화 설비죠. 그럼 얘는 소화 기능도 가지면서 소화 기능 플러스 경보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소화 기능도 있으면서 경보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스프링 쿨러 설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헤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고요, 프레임. 프레임은 몸체를 프레임이라고 해요. 전체 몸체를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271페이지 거기 헤드 보이죠?
헤드 상향형이 있고 하향형이죠. 현재 우리는 하향형이야. 이렇게 설정. 이게 뭐다? 밑을 바라보고 있죠. 이 하향형. 상향형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저기에 쓰는데 지하주차장 같은데 는 상향형을 쓰는 거야. 왜냐면 지하주차장에는 반자를 설치 안 하잖아. 이 반자 천자를 맞아? 맞아? 우리 아파트는 지하 천장 설치하신 분 손다 봐요. 안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반자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천장 속에다 물을 뿌리지 않아요. 밑에 묶어야죠, 맞죠? 그래 하향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 상향형 위에 빼쪽빼쪽한 게 있죠? 하향형 밑에 이걸 디플렉트라 하는 게 디플렉트. 상향형에서 상부, 맞죠? 제일 위에 하고 하향형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디플렉터. 이 물을 갖다 세분시키는 거, 분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지금 현재 요 밑에 있죠? 요 제일 밑에 달려있는 거, 동그랗게 원형으로 내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있죠? 여기 무엇이다? 디플렉트. 그리고, 상향형, 하향형 해놨는데, 여긴 헤드가 뚫려있죠? 이건 개방형이거든? 안에가 완전 뚫려. 근데 밑에 그림 보십시오. 스핀쿨러 헤드를 보시면, 중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이게 폐쇄형이에요. 막혀있잖아, 헤드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 이게 폐쇄형입니다. 막혀있어. 가용편으로 막아놨어요. 헤드 구멍을 갖다가. 지금 다 막혀있죠? 구멍 빵안 뚫렸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헤드가 폐쇄형 헤드하고 개방형 헤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의 부분이 가용형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 471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스프링클 헤드의 자, 작동 온도 해서 나오죠? 작동 온도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표준 용융 온도 해가 나와요. 표준 용융 온도가 얼마다? 67에서 75도씨예요. 요거 지문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리터링 챔버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오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게.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이야기 드렸잖아. 얘는 소화 기능도 있고 무슨 기능? 경보 기능 두 가지를 동시에 갖습니다. 자, 그럼 이 경보 기능의 오버 방지예요. 오버 방지를 위해서 경보 기능 오버 방지로 해서 리터링 챔버를 설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왜 설치하는가 하면 이겁니다. 워터 해마 수격 작용에 의해서 워터 해마에 의해서 경보 기능이 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헤드에 물이 팍 쏟아지면 압력차가 나기 때문이죠. 압력차가 계속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보를 알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수격작용에서 압력차가 나면 그거는 경보를 울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15초 동안 지연시켜주는 압력차가 생기더라도 15초 동안 있다가 그런데 계속 압력이 들려지면 이건 터졌다는 거거든. 그때 경보를 울리게 주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렇게 알아두세요. 경보 기능의 오버를 방지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리터링 체인보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저 거기 3번에 보시면 3번에 스프링쿨러 헤드가 나오죠? 스프링쿨러의 헤드의 설치 간격이 나와요. 설치 간격에서 이거는 정방형 배치 시 최대치입니다. 자, 이거는 정방형 배치 시를 기준 잡으세요. 정방형 배치했을 때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시험은 저거까지는 아파트의 방호 면적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파트의 방호 면적. 10회 때 기출되었습니다. 방호 면적. 방호 면적이 얼마다? 20.43 나오죠. 요거 가지고 기출이 되었습니다. 요거 10회 때. 그러면 11회 때는 아파트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죠. 3.2m 요거 언급이 되었고요. 페이지 472페이지 472페이지 거기 스프링 헤드 설치 간격에 박스 나오죠. 아파트를 알아두셔야 돼요. 아파트. 우리는 공동주택 관리사니까 아파트를 공부해야죠. 내화 구조하고 두 개만 하면 돼.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뭐도 있으니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도 있잖아요. 맞아? 연립주택 단지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내화 구조까지만 공부하면 돼. 자, 그러면 자, 그래서 방호 면적.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헤드 간격은 얼마다? 4.5입니다. 4.5. 자, 아파트면 이거죠. 헤드하고 이 헤드가 4.5m 이하에 들어와라 이 뜻이에요. 근데 현재 이 건물은 뭐다? 내하 구조예요. 내하 구조니까 얼마? 3.25m가 되는 거예요. 여기 3.25m 이내에 들어오잖아요. 헤드 설치 간격. 자, 방호 면적은 아파트는 20.43. 근데 이게 10회 때 잘못 내가 이거, 저기, 학생들이 소송 들어가지고 또 쳤어. 건설교통부가 쳤어야 돼. 지금 국토교통부인데. 아, 그때 담당했던 분들이 저한테 항상 자문을 구하잖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모임분들이 다 몇 문제만 맞추면 되니까 다 한 문제만 맞추면, 한 문제 걸리던데 다 소송한 거야. 그러니까 다 공통으로 뭐만 맞추면 되는 거야. 다 조사해. 다 공통, 이거 다 걸렸대. 우리 한 문제만 합시다. 그랬지. 쟤들 신경질을 할 거니까. 말 틀리게 하면. 판사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낸 재료하고, 건설교통부에서 반박된 자료하고 이렇게 양쪽을 보니까 학생들이 맞는가 봐. 법적으로 검토하니까. 아니, 판사들은 뭐만 검토해요? 법으로 검토해죠. 자료 가지고 검토하죠. 법으로 검토해 보니까 학생들이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 몇 문제 정도 맞으면 됩니까? 그래. 우리 한 문제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맞게 바로 해줬대. 그래, 요걸로 하자, 그랬지? 요걸로 하면 다 합격하죠. 되니까.
학교 단답까지 그때 제기했던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판사가 딱 그거 내렸습니다. 딱 판결문 내린 거 딱 보니까 죽이 돼 있어. 내는 사람들 수준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뺏겨서 맞네. 그래서 저 18회 때 시방서 뺏겨 글씨 바꾸면 내고 그냥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쿨러 설비 표준치 나오죠. 그래서 방수 압력 0.1MPa 이상입니다. 0.1MPa 이상. 그리고 최대치가 얼마다? 1.2MPa 이하가 됩니다. 1점, 자, 얘는 둘 다 나왔어요. 0.1, 1점. 최소치가 있고 무슨 치? 최대치. 그럼 항상 기억하세요. 뭐가 붙으면? 이상이 붙으면. 이건 무슨 치다? 최소치. 이하가 붙으면 뭐다? 최대치. 방수량은 80L/m. 이건 지문만 자주 썼어요. 지문만. 80L/m. 그리고 수원 수량 나오죠? 저수량. 이건 아직 출제 안 했습니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수원 저수량은 얼마? 1.6세제 곱하기 NO 하면 돼. 이때 1.6은 그 방수량 얼마? 80L/min에다가 곱하기 얼마인 거다? 20분 한 거야, 20분. 그게 1600L가 되잖아요. 1.6세제곱미터가 된 거예요. 그리고 NO는 건축물 용도마다 개수가 다 틀려요. 무슨 용도에 따라서. 그런데 아파트는 10개예요. 아파트는 10개인데, 그럼 10개라는 것은 10개 이상시 10개로 하라 이 뜻이에요. 10개 이상시 10개로 하라 이 뜻입니다. 10개 이상시. 그러면 8개면 8개로 하는 거예요. 8개면 8개로 하시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종류 나오죠? 종류는 습식배관 있고, 근식배관, 준비작동식 있고, 폐쇄형은. 그리고 개방. 그러면 아파트는, 폐쇄형 헤드를 씁니다. 폐쇄형. 개방형을 안 써요. 아파트는 거기다가 뭘 쓴다? 폐쇄형을 씁니다. 헤드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습식은 이겁니다. 습식은 시험에 나왔어요. 습식은. 습식은 거기 보시면 1, 2차 배관에 가압수가 다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페이지 473페이지 박스 그려놨죠. 박스에 보면 그 폐쇄형의 습식은 1차측이나 2차측 배관 전부 다 가압수가 다차 있어요. 다 차서 유수 검수 장치가 알람 밸브, 1차, 2차 사이 알람 밸브가 설치돼서 터져버리면 저기 되겠죠. 압력이 달라질 겁니까? 그 알람 밸브가 감지해서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습식입니다. 알람 밸브가 있는 것이 습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습식은 이미 냈습니다. 그럼 얘는 명심할 것이 이거야. 얘는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는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세대에 쓰는 것은 무슨 식을 쓴다? 습식을 쓰는 게. 아파트가 동결되면 사람 다 죽게요. 아, 여러분들이 제가 하잖아. 아파트 실내가 영하로 가면 되니까. 아, 이거 죽죠. 그래서 아파트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니까 습식을 쓸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지하 주차장은 어떻게 돼요? 근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난방하는 데 있어요. 통로가 뻥 뚫리는데 영하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는 거예요. 동결 우려가 있는 데는 뭘 쓴다? 근식이나 준비 작동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근식하고 준비 작동식의 차이점은 1차는 다 가압수가 다 차있습니다. 모든 방식. 명심하세요. 1차 측은 땅에 매립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압수 차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야. 동결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측이 건물이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명심하세요. 2차 측이 건물 배관 쪽이야. 건물 쪽이 2차 측이고, 1차 측은 땅에 매립이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얼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차 측에서 틀려지는 거. 근식은 가압 공기가, 압축 공기가 들어 있다는 거야. 2차 측에. 2차에 가압 공기가 돼. 그래서 이겁니다.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공기 압축기 콤프레셔가 있더라. 콩콩콩 한번 하더라. 그러면 이건데 근식이라고 보면 돼. 근식이라고 보시면 돼. 콤프레셔가 있으면. 그런데, 준비 작동식은 대기압 상태의 공기, 일반 공기가 들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준비 작동 밸브가 필요해. 프리액션 밸브가 필요합니다. 프리액션 밸브를 거기 써놨죠? 프리액션 밸브를 준비 작동 밸브라고 다해. 준비 작동 밸브가 영어로 프리액션 밸브입니다. 그러면 자, 이 준비 작동식을 잘 봐두세요. 페이지 473페이지 D 끝에가 준비 작동식 나오죠? 나오죠? 얘 공부해 놓으세요. 최근 아파트는 다 얘예요. 준비 작동식으로 가고 있어요. 준비 작동식. 그러면 준비 작동식은 명심하세요. 2차측 배관에 뭐가 차있다? 대기압 상태 공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하재 감지기하고 같이 설치해야 돼요. 하재 감지기하고. 하재 감지기에서,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보면 하재 감지기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데, 하재를 감지하면, 프리액션 밸브, 준비 작동 밸브가, 자, 개방되면서, 이때 경보 울리면서, 이제 소방 펌프 가동하고 모든 준비를 다 갖추는 거야. 그러면 뭐만? 헤드만 터져버리면 어떡해? 바로 그거 될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물이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준비 작동식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쓰고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방형은 우리 보통 아파트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 무대부 같은 데 있잖아. 무대는 어디가 무대입니까? 뭐 방송국이나 아니면 극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저거
오페라나 이런 거,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가죠. 그런 무대 있잖아. 맞지? 그게 의미하니, 무대라는 거. 그럼, 오페라나 이런 연극 같은 거 보러 가면 무대에 보면 엄청나죠? 밑에 바닥에 마루로 돼 있으면서 여기 여러 개막 설치돼 있거든? 저막 막도 설치되고 뒤에죠? 이런 게 많잖아. 그 가교도 있고 엄청나요? 그 무대에 보면. 그래서 그쪽에는 이것을 개방형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용어는 혹시 나오면 그 정도 보면 돼요. 아, 제가 지금 압축시켜 놨어요. 그래서 거기, 저 뭐야, 옥내소화전도 딱네 가지 해놨죠? 이것도 딱네 가지 해놨어요. 혹시나 다룰까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해. 그 옥내소화전도 딱네 가지 해놨잖아요. 스프링 쿨러도 딱네 가지 해놨어요. 아이, 지들이 들어가 봤지, 여기서 네. 근데 다 갖다 놓으면 머리털도 다 뽑고 안 하려고 해요, 용어를. 제가 압축시켜 놨어요. 요 정도 하라, 용어는 혹시 나오면. 근데, 에이, 앞전에 용어로 갔기 때문에, 옥내소화전 용어로 갔기 때문에, 우리 용어 못 가. 스프링 쿨러 또 용어 또낼 수는 없잖아, 올해는. 그래서 제가 안 해드리는 겁니다. 아, 저 인간 못 믿게 되려면 한번 읽어두세요.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무슨 말이야, 이제? 올해는 용어로 안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474페이지.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 자, 고층은 몇층 이상? 30층 이상을 고층이라 해요. 30층 이상을 뭐다? 고층이라 합니다. 고층. 그럼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에 사신 분도 있습니까? 혹시? 아, 우리는 다행히 27층 아파트로 계셔가지고 3층, 아, 내가 고층이 안 됐습니다. 27층까지. 우리나라 딱 그래요. 그 밑에까지 딱 짓죠. 27, 28, 29에 30층이면 되죠. 그 이제 11층 이상 지면요. 이제 스프링 쿨러 설치하니까 9층이나 10층까지 딱 짓고. 10층 지면, 아, 그거 할까봐. 근데, 이런 건물들은 이제 틀려져요. 이런 병원 들어오고 용도가 있죠. 다른 게 들어오면 틀려져요. 우리 학원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러면 틀려집니다. 기본 건물은 11층 기준 잡습니다. 일반. 근데,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도가 틀려지면 이제 건물 층수가 낮아져요. 위험해지면. 안전을 위해서. 그럼 병원 내 사람들 취약 사람입니까? 취약 안 하는 사람들이? 취약하잖아.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뭐 병원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활동이 자유롭진 않죠. 좀안 좋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빨리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맞죠? 틀려지는 겁니다.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움집이죠. 그럼 또 강화됩니다. 학원 같은 이런 거 들어오면. 자, 그래서 고층 건물의 하재 안전 기준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옥내 소화전 해놨죠. 그래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옥내 소화전이 우리가 얼마로 갔습니까? 2.6 곱하기 n으로 갔죠. 맞죠? 그런데 이게 고층이니까 틀려지잖아요. 얼마 됩니까? 5.2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는 자, 여기에서는 아까 몇분 기준 잡았다 했어요. 여기에서는 방향이 맞나? 여기에서 몇 분? 20분이었거든요. 20분. 20분이기 때문에 2600, 2.6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몇 분? 40분이 되겠 40분. 40분이 되니까 5200리터가 되잖아요. 5200리터. 5200리터니까 얼마? 5.2가 되는 거예요. 5.2. 그러면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합니다. 50층 이상을 초고층. 그래서 그게 나오죠. 50층 이상은 얼마? 7.8이 되는 거야. 그럼 50층이니까 그러면 자, 더 힘들죠? 그럼 60분으로 가는 게 고층은, 초고층은. 그래서 60분 하니까 60분, 1시간 분량인데? 그러니까, 저게 130 곱하기 60 하니까 7800리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7.8 세제곱미터가 된 거예요. 교수님 좀 많이 늦어요. 요새 아파트 고층화 엄청 돼 있잖아, 맞죠? 그런 거 내고 해야 되는데, 하, 늦어 빠져가지고. 지방세 뺏겨내고 이런 거 법령이나 갖다 내놨고 이런 거 안전 관련된 건안 되고. 요새 고층 아파트 많아지는 거 내야 되거든. 아, 우리는 저 뭐야. 진짜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27층인데, 맞죠? 나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2번은 수원 1에 의해서는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의 3번이 옥상에 추가로 더 설치하라 이거야. 고층은 위험하니까 지하에만 설치하지 말고 옥상에다가 얼마 3분 이상 또 추가로 설치하라 이거야. 추가로 더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옥상에다가 추가로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 웬만하면 뭘로 한다? 전용으로 하면 돼. 그래서 3번에 전동기나 뭐 등등 있죠. 옥내 소화전 전용으로 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옥내 소화전 설비 성능이 지장이 없는 경우는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로 말할 수 있다, 겸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50층 이상 건물은 이 50층 이상이 뭐라 했어요? 초고층이라 했어요. 초고층 건물은 옥내 소화전 주배관 중 수직배관 몇개 이상? 2개 이상 설치해야 돼요. 자, 왜이 2개 이상이 돼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타워 보셨어요? 영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있죠? 영화 타워가 있었거든. 타워에서 보시면 스프링 쿨러 배관이 이 공사하다가 이때 돈 아낀다고 외부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걸 피복을 잘못해가지고 동결이 돼가지고 이제 얼어가지고 안 나왔잖아, 뭐지, 맞지? 안에 든 거만 퍽 쏟아지고 바로 안 가. 밑에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영하 타오르게 되잖아. 하나가 있으니까 위험하지. 그럼 다른 데또 있으면 괜찮아. 하나가 얻어도 하나도 있으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몇개 이상? 2개 이상이 돼줘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붙은 거야. 그게 뭐. 근데 그 뒤에 봐요. 하나의 수직배가 파손 등 작동 불능 시에도 다른 수직배로 또 소화용을 공급되도록 구성해주라 이거야.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쪽으로 공급을 할수 있도록 해주라 이거야. 아, 근데 이게 영화 타워 보고 만들었다니까요. 이거야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영화 타워 때문에 와 진짜 저럴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진짜 그 영화 타워를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농담 아니에요. 영화 타워 보고 나서 나중에 이 법에 들어왔다니까. 법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영화 타워 만들어지고 나서 나중에 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고층 건물 이렇게 안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에 비상전은 보십시오. 다 봐요. 몇 분? 40분 이상. 맞죠? 그리고 50층 이상 몇 분? 60분이잖아요, 60분. 자, 그러면 470 스프링쿨러도 같이 가는 거야, 스프링쿨러도. 고층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스프링쿨러는 얼마였습니까? 1.6이었잖아요. 1.6 곱하기 n으로 갔는데. 자, 거기 보세요. 얼마? 3.2, 40분이니까. 그 80리터 곱하기 40분 하니까 3200리터, 맞죠? 3.2세제곱미터 된 거야. 근데 50층 이상이 몇 분이다? 60분이니까. 그러면 80 곱하기 60 하니까 4800리터죠? 4.8세제곱미터 된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동일합니다. 유효 수량이 얼마? 3분의 이상은 옥상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라, 이게. 보통 이겁니다. 소방용수는 지하에 있거든? 기본 소방용수는 어디? 지하에 물탱크가 있어요. 물탱크를 갖고 있는데. 옥상에 위험하니까 추가로 어떻게? 더 설치하라, 이게. 고층 건축. 오케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똑같아요. 전용을 하라는 거고, 4번 급수배관은 전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예외 없어요. 다른 거하고 겸용할 수 있는 예외 조건이 없습니다. 스프링쿨러는. 자, 고층 건물에 스프링쿨러 안 터졌다. 이거 못 거. 시기 이게 초고층이나 고층이에요. 언제 올라갔을 거예요, 소방관들이. 근데 소방관들이 어디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소방관 저번에 테스트 했잖아요. 옛날에, 맞죠?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죠. 그렇게 빨리 올라가도요. 여러분들이 그 복장하고 올라가 봐요. 그 산소 이거 메고 있죠? 무게 메고 그거 다 하면 20몇 킬로 된다며. 그래서 그까지 도착하는데 시간 됐었잖아요. 제 TV 나오던데. 다. 그래서 영하타워에는 어떻게 올라가세요? 최고 고가사들이 가죠? 사다리차 가져와가지고 건물 쭉 있을 때 그때 몇 층이었던가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몇 층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때 설경구시였죠? 설경구시가 도끼로 있죠? 거기 무슨 유리? 강화유리 내지 접합유리잖아. 잘안 깨지잖아. 강화유리. 그래서 도끼 백조가 소방관들 도끼가 이렇게 돼있잖아. 이렇게 돼가 한쪽은 빼쪽하게 돼있잖아.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빼쪽하게 된게 유리깨라고 있는 거야, 이거. 강하게 20몇 밀리라 잘안 깨져. 사람 손으로 줄게 안 깨져. 이 책상 이런 거 두들겨도 안 깨져요. 그 엄청 강해가지고. 의지부 떨리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빼쪽한 거 가져야 돼, 이제. 아니면 안 깨져요. 일반 망치로 깨도 잘안 깨져. 빼쪽한 게 이런 거야. 그 쇠가지고 깨야 됩니다. 그게 깬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계단으로 막 올라가잖아.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아, 영화도 볼때잘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전용 배관인데 그리고 똑같아요. 50층 이상은 뭐됩니까? 수직 배관 몇개 이상? 2개 이상 되고 하나 작동 불능돼도 다 공급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6번 체크하세요. 50층 이상인 건물에 스프링해야 되는 2개 이상의 가지 배관이 양방향의 소화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양방향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의 비상전은 똑같아요. 40분, 60분 돼요. 고층은 얼마? 40분이고 초고층 50층 이상 몇 분? 60분 되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76페이지 보시면 자, 이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나오죠? 일명 사이비즈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연결송수관 설비 있죠? 얘는 앞전에 시험을 냈어요. 연결송수관 설비는 시험 냈어요. 써놓으세요. 19회 출제 드디어 출제해서 지문만 내다가 그래서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합니다. 478페이지 봅니다. 자, 거기에 방수기구함 나오죠? 나오죠? 방수기구함에는 소방호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호스를 넣어놨어요. 소방호스를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 방수기구함은 그 1번에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개 층마다? 3개 층마다 설치합니다. 3개 층마다. 그러면 방수기구함에서 소방호스를 꺼내와서
방수구에다가 소방호스를 체결해서 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줘야 되죠? 자, 이겁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는 소방차가 건물 외부에서 자, 소방용수를 공급해줘요. 그럼 배관이 이미 건물에 배관이 돼 있어요. 그럼 방수구에 소방호스가 체결은 안돼 있어요. 소방관들이 체결해서 불을 끄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하에 보시면 소방관들이 막 뿌리는 거 있죠? 거기 연결 송수관 설비인 거예요. 연결 송수관 설비. 아이, 옥내수 하죠. 40mm에서 물 별로 안 나가요. 그걸 못 끄어. 그래서 소방호수로 끄게 되는 거예요. 65mm 호수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대충 하세요. 자, 그래서 올해는 다음에 이 비상 콘센트 설비를 한번 할게요. 이번에는 비상 콘센트 설비는 안 하고 올해는 이 비상 콘센트가 조금 공부하시면 돼요. 올해는 비상 콘센트 설비를. 비상 콘센트는 다른 거 아니고 이게 비상 콘센트. 근데 콘센트 다 알죠? 이거 콘센트, 이거 콘센트. 이거 콘센트 알죠? 전기 접속기. 여러분들 다리미 꽂았으려면 다 꽂죠? 저는 집에 전부 다 절전기 차단기 다 콘센트 다 사다가 다 끄덕 다 해놨습니다. 우리 집은 전혀 전력이 안 되도록 제가 다 해놨습니다. 다 일반 콘센트 하나도 없습니다. 절전형으로 제가 다 해놨습니다. 사다가 아 그거 하면 전기세 확 줄어듭니다. 그치? 계속 꽂아놓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도 에어컨 모르고 계속 꽂아놓은 사람들 많죠? 맞죠? 세탁기 이런 거 있죠? 계속 대기 전력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전형 콘센트 하나 사다 놔야 돼. 1구짜리도 있어. 1구짜리도 여러 개 달린 것도 있고 맞죠? 자 그래서 비상 콘센트 설비는 다른 거 아니고요. 자 하재시 일반 한전전은 공급되는 건다 차단돼요. 여러분들 집에 건다 차단돼요. 전기가. 왜 전기 하재로 번지면 하재가 번질 수 있거든.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비상 콘센트가 있어요. 그럼 비상 콘센트가 비상 콘센트 함이 별도로 설치된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비상 콘센트가 여기 빨간 불 들어와가지고 비상 콘센트 함 쓰기 있어요. 아니면 아파트 있죠. 옥내수 하전 있죠. 옥내수 하전 이 박스에 보면 여기 발신기하고 표시등 붉은 등하고 이런 게 있죠. 여기에 보면. 그럼 여기 열어보면 있어. 그런데 명심하세요. 11층 이상층에만 있어요. 내가 10층 이하에 있다 그러면 없어. 몇 층부터? 11층부터 비상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492페이지 위생기구 및 배관용 재료 있죠.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